배달대학교 총장입니다. 사랑을 배달을 한다고 하지, 내 마음을 배달. 아, 오늘은 배달 대행 또 영상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내가 이렇게 막 20년 동안 내가 퀵서비스로 하고 배달 대행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, 배달 영상 찍을 때마다 한 가지씩만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게 낫죠? 왜냐면 언젠간 바닥나잖아. 내가 찍을 게 없으면 어떡하냐고. 사랑합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죠. 오늘 평범한 날이고, 요즘 또 그 코로나 매번 얘기하는데, 코로나가 1월 초부터 시작했잖아요. 정확히 따지면 12월 말에 중국에서 넘어왔는데, 1, 2월 달 뭐 굳이 따진다면 한 3월 달까지 바빴어. 근데 4월 달 들어서 이제 밤에 좀 한가해요. 이게 퀵서비스도 이 코로나 여파가 왔는가 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굽니까? 배달대학교 총장 아닙니까? 항상 오토바이 타고, 이 오토바이를 타고 필드에 나가면 져서버리죠. 져서버려. 한번 영상 한번 오늘도 재밌게 한번 찍어보고요.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끝까지 보는 사람은 혹시 몰라요. 또 내가 배달팁 한 개 정도 더 공개할 수도. 그런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오늘부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야, 이 썩을 놈아,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? 왜 장갑대? 또 양 장갑도 안 끼고, 아이, 양. 어디가? 안녕하세요. 어디에요? 두 개 다 갈게요. 네, 두 개. 네. 부송동. 네, 맛있게 드시죠. 오토바이 트랜스포머 같아. 진짜 멋있어. 사장님! 아유, 사모님! 아이고, 아이고, 씨발, 간단하냐? 보고 싶어, 뭐지 보고 싶어? 몰래? 보고 싶지! 응. 내가 유튜브 얼마나 잘 보고 있는데, 지금! 구매도 잘하고! 거의 3만 6천원 정도 사이다. 얼마야? 3만 6천원. 6천원. 로터리 뭐 모르시겠으면 전화 한번 주시라는데? 예, 여기 그냥 대리변에 꽃집 있어요. 4만원 받으셔도 돼요? 예, 예. 어디신가요? 신동 봄에 왈지요. 신동? 예. 예, 이거. 예. 봄에 왈지. 맞죠?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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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그거예요. 이렇게요. 아, 이거예요? 먼저 씻고 올게요. 콜라까지. 아이고. 아이고. 감사합니다.
나 세상에. 어양 우미. 예. 어, 현금이네. 아, 단돈이 있어. 거기 가시면 이만한 조그마한 쿠폰 하나 줄 거예요. 예. 그냥 버려주세요. 받으시면. 쿠폰 내가 써먹으면 안 되고요. 써먹으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받아요. 예. 예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. 끝났다, 끝났다. 아, 오늘 진짜 힘들다, 힘들어. 요즘 너무 한가해가지고 너무 힘들어. 오빠 오늘 멋있었어?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. 또 뭐 하나 멋있다고 좀 해줘봐. 아, 미치겠네. 그리고 아까 내가 익산병원 배달 갔잖아. 익산병원 배달 갔는데 진짜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손님 만났거든. 왜? 그 고객님 그 익산병원 앞에 왔거든요. 음식 가져왔는데 오늘 내려오세요 했더니 저 죄송한데 저 지금 똥 싸고 있어서요. 그 재밌잖아. 근데 하나 카메라를 안 켰어. 카메라를 이런 걸 찍었어야 하는데 양. 아 그래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양 재밌어가지고 내가 양 또 황당하잖아. 어? 씹어 먹을로. 그 앞전에 전화도 안 받았었고. 자 배달 팁을 한 가지 드리려고요. 그 저녁 타임에 콜이 많이 밀려 있을 때.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전에 누구 댓글인가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. 그 거기에 내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초보 기사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것부터 하나 치면 아마 사무실에서 찔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좀 며칠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해본 기사든 뭐 베테랑 기사들은 그 자기가 평소 때 단타를 좋아하는 기사가 있을 것이고 장타를 좋아하는 기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판단을 해야 돼. 순간적으로 내가 단타를 잡아서 단타 하나 두 개 잡아서 이걸 칠 것인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코스를 빨리 짜야 돼. 나 같은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빠지는 코를 위주로 잡으니까 이렇게 저 따라서 하라고 뭐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타를 치는 사람들은 코스를 빨리 짜야 돼. 순간적으로 이 오다를 보고 이거 잡고 두세 개 딱 잡고 어떻게 칠 것인가 그 코스를 빨리 잡아야 돼요. 그래야 순간적으로 그 왜냐면 톡 까놓고 위해서 저녁 타임에 바짝 돈을 벌어야 하거든. 그 타임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내가 어떻게 코스를 빨리 잡을 것인가 이렇게 잡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보통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많게는 네 개 이상 엮는다 했죠. 그게 한 자리에서 그 네 개 이상 그 코를 잡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하나 두 개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그 방향으로 코스를 짜서 네 개든 다섯 개든 그렇게 엮어서 가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 재미없는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내 머리는 보지 마세요. 지금 많이 봤어가지고 머리가 개판입니다. 감사합니다.